구TV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코로나19에서 완치된 부산 온천교회 청년들이 자원의 혈장을 기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번엔 온천교회 전 성도가 단체로 헌혈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교회 측은 치료제 개발에 써달라며 혈장을 기증한 청년들을 보며 다른 성도들도 헌혈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기로 했다며 내달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다 함께 헌혈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는 이 밖에 피해를 입은 주변 이웃을 위로하고 회복을 돕고 싶은 마음을 모아 부산시에 기부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해 차별금지법 추진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영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기독교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충분히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교총은 기독교계는 지난해 120만 명의 반대 서명을 제출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 뜻을 이미 분명하게 밝혔다며 소수를 염두에 둔 차별금지법 제정은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가져온다며 우려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창립 62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대학생 여름수련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한국 CCC는 전국 대학생이 참여하는 여름 수련회를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박성민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는 저녁 집회 형식으로 유튜브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CCC는 지난 10일 화상 통화로 전국 45개 지구 책임 간사 회의를 열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이 미혼모 자립을 돕기 위한 비즈니스 공간 봄비살롱을 개관했습니다. 봄비살롱은 생명과 희망을 상징하는 봄과 비즈니스의 비를 합친 단어로 육아와 경제활동이란 이중고를 겪는 미혼모들이 디퓨저나 액세서리 등 수공예 제품을 만들어 주도적으로 생계 수익을 얻도록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기아대책 관계자는 싱글맘들이 만든 제품은 기아대책이 운영하는 착한 소비 매장 행복한 나눔에 판매될 예정이라며 봄비살롱이 미혼모의 경제적 발판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